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삼위일체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곧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름 타고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구름이 성령이니 천사니 육체니 이런 어떤 말들로 해서 자기에게만 보이지 않게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과 직접 대화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화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앞번에 살펴본 내용은 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여러 가지 이 해석에 대해서 뭐 과거주의, 역사주의, 상징적인 뭐 문자주의 이런 어떤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설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천년설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가운데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네 가지인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약간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는 정통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계시록 20장은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 그걸 지지해요. 뭐 물론 다른 어떤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다음에 1장 4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고, 1장 3절까지는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그리고 1장 4절부터 8절까지가,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본 내용은
계시록 계시의 로정 1장 1절의 계시의 로정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시고자 계시를 하셨다. 계시라는 말 자체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시록 5장에 뭐 봉안책이 있다 해서 봉해졌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은 봉해진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봉안책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십자가 지실 일이 없다면 계시록이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말은 펼쳐진 말씀이라는 것이지 자꾸 봉해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읽는 자는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교주다고 그래요. 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읽고 설교하는 자를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뭐 공동읽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읽고 설교하는 사람을 읽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읽어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이 지키는 거죠. 듣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꼭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에 한해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수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상징수가 아니라 정확한 수라면 새노래가 교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4장 3절에는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지 않죠. 그리고 이제 1장 4절부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AD 95년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1년 6개월 동안 밧모섬에 유배됩니다. 그래서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환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박해 가운데에서 새하늘 새 땅 영생의 나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영생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란 예수님의 환란은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환란을 당할 때 항상 우리에게 인내를 바라고 또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편지 형식의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이고 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결론과 축복 기도로 형성되어 있고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교회들에 당하는 박해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교회들의 박해. 가장 큰 박해는 뭐냐면은 로마 황제 숭배의 박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안디바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랬고 안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한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박해, 그 다음에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 박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황제 박해였죠. 네로 황제의 박해 다음에 가장 두 번째 큰 박해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문제가 되었냐면 기독교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의 신상을 자기의 우상을 신전에 세워놓고 1년에 한 번씩 가이사는 주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황제 숭배는 배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통해서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명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배도 행위다. 이 배도한 사람들은 살았죠.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박해는 어떤 박해냐. 유대인들은 회당 공동체에서 쇠마라고 뭘 얘기를 했냐면 항상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런 어떤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이렇게 날마다 안식일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어떤 공식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박해는 소아시아 지방의 우상 숭배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큰 여신 아데미 정각도 사도 바울 때문에 경홀히 여긴다.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3절에는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나와서 바울 앞에 경배하고자 했었습니다. 스스신당이라는 것은 제우스신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바나바가 옆에서 따라다니니까 자 바울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로 보고 말씀의 신의 전달자 역할을 하죠. 전달자. 그리고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로 보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은 말싸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이방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영으로만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말은 실제로 육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도마에 만져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들여서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열 제자와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신 분이
그러니까 초월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몸. 그런 몸이 어떻게 교주에게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교주에게. 교주에게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벽을 통과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누구 대언자를 통했어요? 대언자를 통하지 않냐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라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소회가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교회들이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에베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만 아니라 모든 이 에베소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해 놨지만 모든 교회가 동일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기는 자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로 지상계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송도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뭐 단수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 한 사람 교주라고 해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이긴 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긴 자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 또 대적이 나타나면 또 이겨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1장 4절과 1장 5절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삼위일체. 계시록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 그러죠. 성부 하나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 있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보좌 앞에 일곱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일곱 영이 있다. 그럼 일곱 영은 누구냐? 이 일곱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영은 히브리어로 누아우고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천사는 안겔로스를 써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을 왜 일곱 영이라 하느냐? 이것은 일곱이라는 말은 이 게마트리아 어떤 숫자로 인해서 일곱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완전.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성품과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뭐냐? 계시록 5장 6절에는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 뭡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의 눈의 역할은 뭡니까? 이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살피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눈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 눈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두 감람나무 좌우에 일곱 등대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일곱은 일곱 눈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재림 때 성부 하나님도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로 씁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코람데오 가끔 들어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건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행동과 뜻을 감찰하지 아니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천지 창조 일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단들은 이것의 일곱 영을 뭐 천사다, 일곱 천사 중에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와 성령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천사는 복수를 쓰고 성령은 단수를 써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종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릅니다. 천사는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복음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칭송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에게 일곱 교회에게 인사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성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령 그러면 성령이죠. 그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이 삼위일체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그 말은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뭐 이렇게 찌릿찌릿해서 감동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보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 평온,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귀 영화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 봄에 날씨도 따뜻하니까 코로나로 집안에 계속 있었다가 어디로 나갑니까? 야외로 벚꽃도 피고 이제 한참 질 때죠. 이러니까 야외로 많이 나가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것도 없다. 어떤 나한테 해도 없다. 근데 양심의 가책도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나중에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알아야 돼요. 그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했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은 것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은 잠깐 뭐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것이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떡과 포도주로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새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는 뭐 무슨 언약입니까? 첫 언약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드렸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를 백성에 뿌리고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겠다고 아멘했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죠. 이것의 첫 언약의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 이거 아닙니다. 이단들은 꼭 피하면 피와 사는 건 말씀 얘기하는데 어디가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을 어긴 죄인 대신에 뭐가 죽었어요? 소와 양이나 비둘기가 죽었어요. 그 제물을 대신 바쳤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피 흘림으로 속죄를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단번이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복되지 않는다. 반복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그 새 언약을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에요. 계시록을 믿어야 새 언약 백성이다. 계시록을 암송해야 새 언약이다. 이런 얘기는 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으면 그 단번 예수님 이후에는 어떠한 유재열 씨 언약이라 이만희 씨 언약이 없다는 거 무슨 언약이 필요합니까? 단번이라겠는데. 만약에 유재열 씨 언약이나 이만희 씨 언약이 필요하다면 단번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 흘려서 반복해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희생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꼭 이 피를 뭐 동맥 자른다, 뭐 동맥 잘라갖고 안 죽을 사람이 없다는데 동맥을 스스로 잘랐어요. 이건 자해입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뭐 3년 반 만에 이루어온다. 그 시한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어야 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이 유제열 씨피와 이만 씨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맥 자른 거 아니라 모가지를 잘라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후로는 어떠한 언약도 교주들의 언약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모방일 뿐이죠. 자, 한번 여기서 유언이라 언약을 유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세운 언약이 유언의 특성과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디아데케를 유언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유언이라는 것은 언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 떡과 포도주로 뭘 세웠어요? 새 언약을 세웠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언은 헬라어로 디아데케고 언약입니다. 그러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을 사망 시점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듯이 예수님도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을 세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만 뭐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새 언약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유언을 언약으로 생각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았을 동안은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냐? 희생의 죽음이에요. 자해도 아니고 뭐 사일침으로 거의 이만희 씨가 좀 뺐는가 모르는데 이런 피가 아니에요. 그건 모방이지 성경에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재열 씨나 이만 씨가 죽었습니까? 언약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데 살아있는 다는 효력이 없다는데 계시록으로 언약할 때 뭐 누가 죽었어요? 그 계시록이 새 언약일까요? 계시록은 새 언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것이 뭐 계시록을 믿어야만이 새 언약을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걸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을 믿는 새 언약을 믿는 그 새 언약 백성들은 나라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주를,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 노래가 교주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새 노래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새 노래 내용이에요. 누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까? 노래는 찬양하는 것이 노래예요. 그런데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봉을 떼시고 피로 사서 대신 속죄를 했기 때문에 속량을 내셨다는 거죠. 속량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입니다. 대가.
우리를 자기의 백성,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가예요. 속량이에요, 그것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 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노래가 교주가 부른 걸 아니에요.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볼까요? 누가 이 노래를 부른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야. 그들이 그 말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거예요. 교주가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면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노래를 14만 4천인밖에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내 생물과 24 장로. 배운 사람은 또 부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나라와 제사장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겁니다.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언약은 자 유대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시 어떤 언약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시고 세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오늘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표언을 지킨다고 그랬지만 믿는 거죠. 믿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언약.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런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 부활의 복은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냐? 신천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순교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내용이 있죠. 계시록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장 8절의 내용은 알파 오메가라 말하는 것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랴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면 각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심지어 대적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찌른 자는 로마 군병이죠. 대적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니에요. 대적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게 땅에 있는 족속이 이 신천지는 이 장막성자이라고 그러는데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만 씨한테 보이지 않게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막성전 사람들이 애곡하는 것을 봤어요? 애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는 것은 왜 애곡하냐면 심판받기 때문에 그 사람 심판받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처럼 애곡하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게 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영으로서 뭐 이렇게 육체에 온다. 이렇게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하고 구름은 성령이다 또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올라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제 120명의 제자들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한 몸으로 올라가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있을 때 부활한 몸으로 누구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과 직접 대화했습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까?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 교주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직접 대화를 해야 됩니까? 직접 대화를 하시겠죠. 그리고 구름이 영이라면 영은 보이지 않죠. 근데 만져보고 떡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안 보이게 하냐 이 말이죠. 안 보이고 다 보이죠. 영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 보이죠. 그래서 과연 또 봤는지 안 봤는지 이것을 자 땅에 있을 때 봤는지 안 봤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자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그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어 가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땅에서는 분명히 보는 데서 올려 가셨다는 거. 분명히 봤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라. 그러니까 올려 가셔가지고 구름이 저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구름이 영이라면 예수님 보여야 되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 어떻게 왔어요? 자, 구름 가운데서 가리워가지고 안 보였다고 쳐요. 하늘에 이 땅에서는 보는 데서 올렸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안 보였어요. 그럼 안 보입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마태 24장 30절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통곡하는 그들입니다. 통곡하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왜 통곡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냐? 이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먹고 자고, 심고, 짓고, 집을 짓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봤다는 거냐니까. 누가?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 전 세계 민족이 다 봤다는 거. 그러니까, 뭘로?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추수도 거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도해 가지고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돼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끌어올림을 받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로 응해서 자동적으로 추수가 되는 거지 오치로 갔다 과천으로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이죠?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듣는 순간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뭐예요?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빌립보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나중 인연과 아이고 숨겨요. 하늘에 14번 사자 대기하고 있고 우리는 뭐 입 맞아야만 된다. 뭐 또 지금은 입 맞은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은 말이 해당 안 됩니다. 나팔 소리 듣는 순간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실상을 가져야 됩니다. 고전 15장 51절에 뭐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뭘로? 나팔 소리에. 그래서 나팔 소리는 언제 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자기한테만 왔다면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또 예수님이 왔다는 찌른 자, 통곡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봐야 돼요. 누가 봤습니까? 교주밖에 모릅니다. 성경과 맞지 않죠? 재림했다 갈지라도 그런 능력도 없고 어디를 봐서 그 사람이 교주들이 구원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미혹자일 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미혹자라고 마태 24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환난 가운데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것은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기리기 위해서 마지막 한 구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고전 15장 1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이런 어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전파하는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 또 그를 믿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 것이라는 이러한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여서 많은 불신자들 또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진리 앞으로 돌이키는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